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를 당했던 관광객들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곧 일어날 그 끔찍한 참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으며 배에 오르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. 참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. 충주문화방송 신명선 기자가 사고 유람선의 마지막 모습을 보도합니다. 지난 24일 월요일 오후 4시 30명의 관광객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화재 15분 전 단양 팔경 단풍 구경을 마친 관광객들이 충주호 뱃놀이를 위해서 유람선 충주 5호에 오르고 있습니다. 서울 냉천동 친목계원들이 절경 충주호를 배경삼아 선착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어 강원도에서 온 형제 친목계원들과 함께 집으로들 돌아가기 위해서 차분히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. 참화를 당한 7달짜리 혜준이도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. 아기 시체가 있었단 말이에요. 거울 등이가 배내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기가 몇 개가 안 되네. 아기는 네? 보니까 밝아 보여요. 배표가 예약되지 않아서 버스를 타기 위해 가는 곽선모, 이병윤 씨. 그러나 배표가 마련돼서 결국 불귀에 계기되고 말았습니다. 배를 안 태워주겠다는 걸 안 태워준다 그래서 전부 다 또 충청군분만 전부 다 버스에 올라탔대요. 선착장을 떠난 지 15분 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단풍을 먹은 호수. 그 물살을 가르던 충주호는 화마에 휩싸이면서 생사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. MBC 뉴스 신명선입니다.